요! 상식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만 분단국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는 분단국가가 상당히 많아요.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루마니아와 몰도바입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동유럽과 남유럽 쪽에 걸쳐있는 나라입니다. 둘 다 우크라이나와 걸쳐있는 곳이죠. 근데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서로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몰도바인이랑 루마니아인은 한민족입니다. 언어나 문화, 종교 등에서 모두 공통점이 존재하죠. 당장 루마니아인의 민족 구성을 보면 루마니아인이 91.5%이고요. 몰도바도 루마니아인이 81.1%일 정도로 그냥 같은 민족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기도 비슷한 나라예요. 언어의 경우에는 후술하겠지만 서로 루마니아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종교의 경우에도 루마니아 정교회에서 몰도바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요리 문화도 비슷하고 서로 라틴 연합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며 프랑코포니에도 가입되어 있죠. 그냥 같은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게 왜 서로 분단이 되었냐면 역사적인 이유가 큽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는 둘 다 오스만 제국의 종속국으로 있었습니다. 트란실바니아는 헝가리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스만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고 러시아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오스만 제국이 점차 무너지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던 나라들이 오늘날의 루마니아와 몰도바 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겁니다. 물론 통합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몰다비아 공국이랑 왈라키아 공국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그냥 몰도바랑 루마니아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알렉산드로 이완 쿠자라는 사람을 군주로 선출하면서 몰다비아 왈라키아 연합공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루마니아로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완전한 통합은 못하고 일부 지역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점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19세기 때 얘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분단된 건 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루마니아와 몰도바가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소련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군은 빠르게 동유럽을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몰도바는 소련의 구성국이 되고요.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면서 여기서 서로 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둘 다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1991년에 소련이 갑작스럽게 해체가 되다 보니까 국경이 분단된 그 상태로 굳어져버린 채 독립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일 가능성은 분단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된 이유는 지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요. 루마니아 내에서는 통일 찬성파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몰도바 내에서 는 통일 반대파가 상당수 존재한데요. 소련 해체 이후 루마니아와 몰도바가 통합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몰도바의 여당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친러 성향의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는 독립을 하겠다면서 내전까지 일어난 경우도 있어서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통일을 하려 한다면 독립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라 루마니아와 몰도바가 통합을 하게 되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루마니아도 그렇게 잘 사는 국가는 아니지만 몰도바는 정말 못 삽니다. 몰도바는 유럽 전체에서도 채빈국이에요. 소련의 구성국이었을 때는 그렇게 못 사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소련 탈퇴 후에 다른 지역들과의 교역량이 줄어들고 이 때문에 산업망이 무너지게 되면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399달러까지 추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경제 규모만 오늘날 22배가 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합이 자칫하다가 두 국가 모두 망국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루마니아 여론의 대다수는 통일을 지지하는 편이고요. 몰도바의 대다수는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와 몰도바는 서로 통합을 하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06년 7월에는 루마니아 측이 EU의 틀 안에서 몰도바를 흡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2009년에는 루마니아가 몰도바인 100만 명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공언한 적도 있습니다. 몰도바의 인구가 259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몰도바인 40만 명 정도가 루마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만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몰도바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 몰도바 국회의장이 직접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일을 원한다고 밝힌 적이 있죠. 이후 시간이 쭉 흐르면서 2010년대 후반대에는 몰도바에서도 찬성 여론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몰도바에서 중요한 산업지대였는데 내전 이후에 미승인국이 되면서 낙후가 되게 되었고 차라리 경제 규모가 큰 루마니아와 통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보자라는 여론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 추이를 보면 몰도바의 젊은 층이 통일 찬성 여론이 강하고 고령층은 통일을 반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2015년에 20%였던 통일 찬성 여론이 2021년에는 40% 이상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터지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무너지게 되면 몰도바도 장악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침공 계획이 벨라루스의 루카신코 대통령의 사진으로 공개가 되기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2023년에도 러시아가 반정부 시대로 위장한 공작원을 도와서 친서방 정부 무력 전복을 음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몰도바 입장에서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몰도바는 극심한 경제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몰도바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3배 이상, 음식 가격은 30% 이상, 5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29%, 6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31.8%를 기록하였죠. 또 2022년 상반기 무역 적자도 전년 대비 6.3% 늘어난 2조 7,336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의 불똥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큰 경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이를 긴 시간 유지하기도 했고요. IMF와도 구제금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무역 문제,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몰도바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즈프롬이 친서방, 반러 정책을 펼치는 몰도바의 가스 수출을 30%로 제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쿠치우르간 발전소가 전기 생산량을 27%로 줄이게 되었는데, 문제는 쿠치우르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몰도바의 전체 전기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서 몰도바 내에서는 에너지 위기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몰도바는 안보적인 위협도 당하고 에너지 위기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루마니아는 몰도바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몰도바가 침공을 당하게 되면 루마니아가 즉각 개입할 것이라 천명을 하기도 했고요. 루마니아 국영 전기회사인 히드로 엘렉트리카는 몰도바 국영회사인 에네르고콘과 합의를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몰도바에 수출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몰도바 내에서는 더더욱 통일 찬성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죠. 2023년에 몰도바에서 실시된 몰도바 루마니아 통일 국민투표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6.2%가 찬성을 하였는데, 루마니아어 사용자로 그 범위를 줄이게 되면 47.7%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 18세에서 29세가 찬성 비율이 46.3%로 높아지게 되었죠. 상당히 통합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2023년 3월 2일에는 몰도바의 모든 법률에서 몰도바어를 없애고 루마니아어를 대체할 것을 결의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몰도바는 루마니아의 일부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라서 양국의 통일 논의도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럽연합과 나토에도 가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같은 통일 반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몰도바어가 사실상 사장된 상황입니다. 물론 몰도바와 루마니아가 통일을 하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거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통합을 하게 되면 몰도바와 루마니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긴 할 겁니다. 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 나니까요. 또한 내전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하면 독립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하다가 이게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몰도바 남부에 가가우지아라는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가우주인이 82%나 차지하는 지역인데, 언어도 루마니아어가 아니라 가가우주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4년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98.9%가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통합할 경우 독립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몰도바 내 전국이 상당히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유혈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곳을 버텨내게 된다면 루마니아는 발칸반도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고 유럽 내에서도 발언권이 좀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